진짜 곧 가짜 곧 정말 많은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. 요즘 많이 도는데 이거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혹시 이것 또한 있을까요? 그것도 구별 못해요. 아 구별 구별하기 조금 힘든가 이것도. 왜냐면 힘들어요. 어떻게 구별하겠어요? 구슬했어요. 효과를 못 보면 그게 가짜 곳인가요?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그거 덕을 못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짜 곳이다 할 수는 없어요. 굿에 놓고 진짜다 가짜다 할 수는 없고요. 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성불이라고 해요 우리가. 성불이 조금 늦게 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방향에서 돌아서 표시 날 수도 있어요. 돈을 벌고 싶어요. 재수를 특이 해주세요. 이랬어.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원인을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금전운이 막혔어. 그러니까 이 금전운을 풀어줘야 되는데 일은 하기는 했어. 근데 이 금전운을 푸는 거에 대한 정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안 풀려요. 말 그대로 저는 설명을 해요. 굿을 하면서도 지금은 어떤 거를 할 거고 이게 뭐 살이 있으면 이 살을 푸는 겁니다. 설명을 하거든요. 근데 안 하시는 분이 많고요. 이 내 채널이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굿을 했는데 사기 굿 같아요. 가짠 거 같아요. 맞아.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. 네,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, 사실. 과일 같은 것도 뭐 재활용을 한다거나.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, 나 정말. 그런 사람도 계시. 난 내 머릿속에는 그거 자체가 없거든요. 네. 과일을 재활용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구나. 저는 희한한 사람 아닙니다. 아, 그 상상도 안 해봤어요, 정말. 아, 진짜요? 그리고 뭐 굿을 할 때 뭐 되게 이상하게 엄청 빨리 끝나거나.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수술 시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간단하게 끝나지만은 핵심만 잘 잡아서 처리를 하면 성분은 충분히 봐요. 근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 수술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치유를 한다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건 집도의 재량이에요. 그날의 기운, 그날의 상황. 점은 점상에서 봤지만 구판에 갔을 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아 빨리 끝날 것 같다.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. 그게 신한테서 신유형님들한테 표시를 받거든요. 아 이 집 오늘 빨리 끝나겠다. 그리고 이 법당 안에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구판에 가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. 말 그대로 만신령님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접신을 해가지고 굿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당에 앉아서도 내 신령님을 접신을 해서 점을 보지만 거기 가서는 진짜 더 큰 기운을 받고 좋은 자리 가서 우리가 나를 잡고 하는 거잖아요. 뭐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날의 컨디션, 그날의 일진, 그날의 모든 같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기운이 다 합쳐져요. 하는데 막상 딱 구판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일이 쭉 길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과일이 모자라면 더 사놓기도 해요. 그 자리에서 바로 굿당에서 필요하면 물건 더 사와요.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그래 있어요.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? 아니 그렇게 해요 제가. 아 진짜요? 필요하면 더 사요. 더 넣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갖춰야 될 예의만큼은 다 한다는 거예요. 부엌에 이제 이모님들, 굿당 이모님들한테 말해서 떡을 바로 짓기도 하고 만들 찌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처 뭐 떡집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더 올리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에요. 그리고 늦게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분명히 성불이 뭐 굿했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아니면 뭐가 뚝딱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충분히 굿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되실 겁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해요. 당분간은 다른 집 가시고 싶어도 가시지 마세요. 참고 이 굿을 하셨으니까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.